아버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가 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이런 얘기를 일어나 이상한 소리를 그때부터 좀 하기 시작했어요. 저희 신랑이 일은 하는데 마음에 안 들고 주식하고 싶다고 일을 계속 그만둬요. 시아버지 상무께서 그렇다고 간밥신문 좀 버려줬으면 좋겠어. 내가 나이팅게일인가 보다. 그거는 상관이 없어. 좋은 성격 절대 아니다. 큰 점을 찾아내려 하는 성격. 아주 까다롭고 막말하고 터진 말고 그냥 그런 건 아닌데요. 그냥 아이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. 고집 누가 꺾을 거야. 피곤한 여자예요.